관공, 심리, 자본주의.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협소한 개념인데. 가짜는 뭐 오래된 날벼버린 정보에 베이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세련되게 표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린 수작이 네오막시즘을 이제 들먹거리는 거죠. 그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참여가 될지, 뭐 우리가 다 글을 쓰기라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종교 분리에 대한 참뜻을 분석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제는 시기성이 이미 떠나버렸어요. 그 보수 정치 세력이 지금 보수 기독교 세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. 파울이 죽은 사후에 쫓아다니는 것 똑같아요. 그렇죠. 정치라고 하는 무슨 합의라든가 민주적 절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벼락 같은 계시를 통해서 정치를 판단하고 판별한다?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. 정말 민주적인 훈련, 비판적인 이 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훈련을 안 시켜왔다라는 게 저는 정광훈 현상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싶고요.